잠깐 이쪽 보면 얘들아 어뭐 N수생들은 더욱더 아마 공감할 거라고 믿는데 그래 고3도 다 마찬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거야 갈 건데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올해 여러분들이 성공을 정말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될까?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, 그치? 근데 뭐 강의를 좋은 걸 듣는다, 좋은 컨텐츠가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건 솔직하게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, 스스로. 그쵸? 스스로.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되게 좋은 문제집을 풀었더니 1등급이 나왔어요, 만점 나왔어요. 어떤 강의를 들었더니 1등급 나왔어요, 만점 나왔어요.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스스로 그 시간에 30배, 60배, 100배 시간을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실력화를 시켰습니다. 요걸 빼먹으시면 안 돼. 알았어? 근데 많은 아이들은 저거 듣고 저렇게 됐대, 저거 풀고 어떻게 됐대만 보시는데 그 시간 몇십 배, 몇백 배 시간에 스스로 노력한 거를 놓치시면 안 되지. 그치? 진짜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모르면 외우기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어야지. 맞아? 그러면 봐봐봐. 올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.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 맞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 뭔지 알아? 꾸준히, 꾸준히. 알았어? 꾸준히. 꾸준히. 성적이라는 건 절대로 이렇게 오르지 않아. 이건 교육학 책에도 맨날 나오는 얘기야. 성적은 말이야. 무조건 계단형으로 올라. 계단형으로. 갑자기 올라. 갑자기. 막 내공이 쌓여 나가다가 팡 터지면서 올라. 요요 버티는 요 요기간 버티는 기간이야. 요걸 플래토 기간이라 그래. 플래토 기간. 교육학에서 버티는 기간.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? 뭐 말도 안 되는 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영어로 얘기해 보자. 내가 한 문제에 모르는 영어 단어가 20개 있어. 다 틀렸어. 열심히 했어. 17개 모르겠어. 그럼 다 틀리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더 열심히 했어. 한 10개 모르게 했더니 갑자기 빠박 쉬운 문제가 맞기 시작하는 거. 뭐 이런 느낌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성적은 반드시 이렇게 올라.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이걸 버티면서 막 열심히 하다가 탕 터져 올라가야 되거든. 근데 좀, 오, 열심히 하다가, 오, 슬럼프. 열심히 하다가, 슬럼프. 이러고 있어요, 애들이 어머니. 이러면 안 돼. 알겠어? 열심히도 중요하지만, 진짜 중요한 게 뭐야?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야. 꾸준히 수능 때까지. 알았어? 그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, 공부가 그래서 습관이 돼야 돼, 습관. 습관. 습관이 뭐죠, 습관? 습관? 습관은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. 습관은 뭐냐면,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그냥 할수 있는 거. 이런 게 습관이야. 나한테 뭐가 습관이 돼 있으면 뭐 노력하지도 않고 힘들이지 않고 그냥 막할수 있잖아. 봐봐. 전교 1등하고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습관이 돼 있어. 공부가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은 너네 봐봐. 되게 공부 잘하는 애랑 막 놀아봐. 같이 놀아. 뭐 얘기도 하고 막 놀아. 막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밥 먹다가 뭐 얘기저기 재밌게 해. 그러다가 뭐 수업 시간 전에 또는 뭐 공부하기 전에 또뭐 어쩌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됐어. 그러다가 이런 밤 9시가 됐네. 어떡해. 1시간 있으면 이제 10시 끝나면 집에 가야 돼. 아, 야, 어떡해. 그리고 야, 그래도 1시간만이라도 공부하자. 이러고 올라왔어. 공부 못하는 애는 다 앉자마자 여운이 확 나오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아, 어떡하지. 막 이래. 그러면서 이제 내일 계획을 짜볼까? 또는 뭐, 무슨 뭐 캐스트를 본다던가? 아니면 무슨 뭐 내일 거뭐 계획하면서 막 지금 혼자 막 다급해가지고 이상한 계획 잡고 있어. 근데 공부가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은 말이야. 정말 앉자마자 딱한 시간인데 바로 공부 모드로 전환해서 한 시간을 열나 빡세게 해.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한 서너 시간 공부하는 양을 한 시간 만에 탁 해내 그냥. 그리고 딱 있다가 가자 이렇게 돼. 이게 왜냐면 공부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부 모드로 전환해서 집중해서 빡세게 열심히 할수 있는 거거든. 결국에 여러분들은 올해 공부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돼. 그래서 꾸준히 수능 때까지 공부할 수 있어야 돼. 물론 공부 방법,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, 뭐냐, 이제 그건 약간 부수적인 문제고, 어쨌건 그걸 다 떠나서
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공부가 습관이 돼서 수능 때까지 가는 거. 요게 진짜 중요한 거야. 그치? 공감하시죠? 이 말에. 그 선생님 사촌 형 있어. 형이랑 이제 선생님이랑 엄청 친해. 근데 그 사촌 형의 친한 친구 형. 그 형. 그 형 지금 검사인데, 검사야. 아우, 대한민국 검사인데. 막, 하여튼 막 TV도 나오고 그래요.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야. 근데 이분이 형이랑 엄청 친해. 그 나랑도 친했어. 이 형이 얘기를 해주면, 이 형이 고등학교 때 거의 전교 1, 2등 맨날 해서, 이 형은 원래 꿈이 뭐였냐면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었는데, 이제 학력고사 세대야. 학력고사는 여러분 수능 전에 학력고사는 가서 그냥 대학 지원하고 시험 보는 거야. 그래서 떨어졌어. 재수했어. 또 떨어졌어. 그래서 삼수를 했네. 또 떨어졌어. 옛날에 떨어지면 후기대학이라고 있었어. 후기. 후기대학의 제일 좋은 대학이 성균관대였어. 옛날에는. 그래서 이 형이 어디 갔냐면 성균관대 법대 갔어. 성대 법대. 그럼 이 형이 성대 법대를 딱 갔단 말이야. 그럼 성대 법대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? 아이씨. 원래는 서울대 경영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경제였나? 경영인가? 하여튼 그래서 저기 법대를 갔어. 후기대학으로. 가서 1학년 때 그냥 뭐해? 하고 놀았어.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네. 옛날에 군대가 3년이에요. 3년 동안 연락 군대 힘들게 생활하고 돌아왔어. 돌아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법대 갔으니까 사법고시 봐야 될 거 아니야? 사법고시를 엄청 빡세게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했어. 여러분은 지금 사법고시를 2년 만에 패스했다라는 게 어느 느낌인지 모를 거야. 이게 딱 어느 느낌이랑 비슷한 거냐면 맨날 땡가땡가 놀고 9등급 받다가 수능 100일 빡세게 해서 서울대 의대 갔어요랑 똑같은 느낌이야. 진짜로. 이게 대단한 거야. 이게 혹시 뭐 부모님한테 물어. 2년 만에 패스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, 정말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 뭐 우리 때 수능 만점자였던 애, 우리 바로 밑에 수능 만점자였던 애가 선생님 이제 국어학번인데 공공학번에 수능 만점자였던 애 있어. 서울대 법대 간에. 그 나랑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는데 걔도 사법고시 5년 만에 패스했어. 5년 만에 패스해도 와 했어. 2년 만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2년 만에 패스했다 보니 이 형이 완전 스타가 됐었지 그때 신림동에서. 그래가지고 뭐 거기도 이제 그럴 거 아니야. 뭐 고시 보는 사람들끼리 무슨 뭐 후기집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. 거기만큼 완전 막 이만하게 나오고 막 뿌이하고 난리 났어. 네. 그것도 되게 좋은 성적으로 7등 졸업이었어. 하여튼 대단해. 그래서 하여튼 검사가 돼가지고 지금 하여튼 검사하고 있는 형인데 이 형이 2년 만에 패스했단 말이야. 그럼 거기에 쫙 뭐 이제 후기집이 있을 거 아니야.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? 2년 만에 패스한 비결이 뭔가요? 여러 가지 물론 얘기들이 있지만 핵심이 뭔 줄 알아? 나는 2년 만에 패스한 비결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매일 7시간씩 꾸준히 하루도 빼지 않고 공부했습니다. 이게 핵심이야. 제목이 그랬나 그래. 제목이. 매일 7시간씩. 그럼 여기서 갑자기 딱 애들이 의문을 품어. 엥? 7시간이요? 쌤, 17시간 아니에요? 아니, 7시간. 니네 초식에 갖고 공부하는 시간 딱 재봐. 7시간을 자기 공부 시간 하는 학생 거의 없다. 막상 공부하는 시간 초식에로 재봐. 얼마나 나오나. 강의 듣는 시간 말고.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도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지름길을 발견하는 시간인 거고 자기 공부 시간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잖아. 그치?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. 아침에 딱 일어났어. 아, 멍해. 인강 듣자. 인강 들어. 인강 점심 때까지 열심히 들었어. 그게 열심히 공부한 거야? 아니. 점심 때 대봐. 배 별로 안 고플걸? 근데 아침부터 딱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딱 먹고 빡세게 막 공부해봐. 한 10시 반, 11시 되기 전에 배고파. 왜? 뇌를 엄청 쓰니까. 자기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거야. 알았어? 자기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. 근데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공부 시간을 매일 7시간씩 가졌습니다. 이거야. 그래서 이 형 말이 뭐냐면 초식에 갖다 놓고 무조건 자기 공부 시간을 재가면서 7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결심했대. 내가 하루라도 7시간을 어기면 나는 그냥 고시 포기. 끝. 나 안 해. 이걸 딱 결심했대. 그리고 당연히 학원도 다니겠지. 학원 가서 수업도 듣고 모두 하고 할 거 아니야. 그런데 자기 공부 시간을 무조건 7시간. 대신 어떤 날은 형 말이 그래. 어떤 날은 엄청 빡세게 공부를 해서 저녁 때쯤 되면 7시간이 다 채워진대. 채워지면 더 오버하지 않고 거기서 딱 끊고 쉬었대. 아, 오늘은 나한테 좀 상을 주자 해서 뭐 영화도 가끔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놀진 않았고
그냥 적당히 좀 그냥 재밌게 뭐 TV도 보고 좀 쉬었대. 근데 또 이 형 말이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죠. 아침부터 막 하다 공부가 좀 안 돼. 그러다가 또 어떤 친구를 가가지고 아주 친구랑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막 가고 막 난리가 나. 그러다 보니까 오, 큰일 났네 막 이래.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오늘은 7시간 틀렸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. 근데 그럼에도 나는 7시간을 못 채우면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밤을 새서라도 채웠대. 그 다음날 새벽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도 그러면 또 우리가 합류하잖아. 아 내일 새벽에 학원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 그만하고 일찍 자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대. 새벽 3시가 됐던 4시가 됐던 밤을 새서라도 이걸 무조건 채워냈대. 자기가 그날 공부를 안 하고 낮에 좀 놀았으면.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2시간이라도 자고 꾹 커피 먹고 와서 아침에 수업 듣고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대. 그럼 자기의 2년 만에 패스한 비결은 매일 7시간씩 했어요라는 거야.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.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계획 어떻게 잡는 줄 알아? 이렇게 잡는다. 아, 나 대박 쳐야 돼. 그러니까 나 하루에 한 12시간씩 공부해야지. 이러고 계획을 빡세게 잡아. 그리고 윽 하고 12시간 해. 그 다음날 윽 하고 12시간 해. 그다음 셋째 날 되니까 윽 하는데 뭔가 힘들어. 근데 막 친구가 말 시켜. 막 얘기했더니 재밌어.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아씨 어떡하지? 잠깐 유튜브 봤어. 아 어떻게 그랬더니 봤지? 7시간 됐어.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갑자기? 좌절하죠. 아이씨 어떡하지? 그럼 그 다음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웃긴다? 이상해요? 포기 본능이 있는지 1시간 합니다. 그 다음날 또 1시간 해요. 그 다음날 0시간 해요. 그러면서 슬럼프가 돼. 그럼 슬럼프가 오면 이제 아 이러면서 갑자기 메가캐스트 같은 거 보고 무슨 어디 커뮤니티 가서 이상한 글 읽고 있으면서 으악! 막 또 이래. 그러면서 뭐 D마이너스 며칠 으악! 한 다음에 또 다시 계획을 딱 잡아. 그러면 안 돼. 12시간도 안 되겠어? 15시간. 이러면서 15시간. 3시간. 1시간. 0시간. 거의 정신병자처럼 돼가요. 정말 많습니다. 이런 학생들. N생들은 아마 맞아. 내 얘기네. 작년 얘기네. 이럴 걸 다.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야. 이때는 얼굴이 되게 밝고 거의 이거 못 건드려. 이상한 애가 돼 있어. 이 짓을 계속해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럼 7시간씩 하라는 얘기냐? 아니 7시간 쉽지 않아. 자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. 되게 중요한 거야. 어떤 것이 얘들아 습관이 되려면 3주 동안 똑같이 반복하면 된대. 3주 동안 똑같은 걸 반복하면 습관이 된대. 그래서 자 초시계 다 있으시죠? 초시계. 공부하는 시간을 초시계로 재는 건 되게 중요해. 초시계 좀 재면서 해봐요. 그러면 해보면 압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멍하니 하지 말라고. 초시계가 돌아갈 때 집중하라고. 띡 하고 집중해. 막 하다. 딴 생각하고 싶어. 그럼 잠깐 띡 멈추고. 다시 띡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이렇게 하셔야 돼. 하여튼 초시계가 돌 때는 집중하라고. 알겠죠? 네. 난 집중력이 약해요. 이러면서 뭐 멍하니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마시고 초시계가 돌 때는 무조건 초집중. 멈추고 딴 생각. 알겠어요? 요거 되게 중요해.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을 자기 공부 시간이라 해서 강의 듣는 시간 말고 자기 공부 시간을 3시간씩 해봐. 3시간만 하라는 얘기 아니야 니네는. 3시간 이상. 몇 주 동안? 3주 동안. 알겠죠? 딱 3주 동안만 자기 공부 시간 3시간 이상. 그리고 여기서 약속하는 거야. 난 단 하루라도 3시간 이상 내고.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습게 생각하지만 한번 초식해 가지고 재봐. 3시간 나오나? 3시간 안 나오나? 여기 수두룩 빵빵이야. 알았어? 강의는 열나 열심히 듣지만 막상 자기 공부 시간 3시간도 안 되는 애들 열나 많어. 근데 이건 약속하자고. 3주 동안. 만약에 하루라도 못 지켰다. 그만두세요. 알았어? 고졸. 이제 사회로 나가 그냥. 알겠어? 그만. 그냥 하지마. 공부랑 상관없는 사람이야. 알았어? 공부가 이게 아니야. 니네랑 안 맞는 거야. 그만하고 나가. 알겠어? 요걸 딱 지켜내봐. 그럼 신기하게 공부가 습관이 될 거야. 몸에 조금 익을 거야. 좀 전에 말한 공부 모드로 바로 전환하는 게 꽤 쉬울 거야. 그럼 이제 어떻게 해? 또 갑자기 오버해가지고 7시간 이러지 마시고 3시간 30분 정도로 올려. 좋았어. 이러고 조금 더 가. 한 1, 2주. 좋아. 그리고 4시간. 이렇게 막 올려나가라고. 그러다 결국에 한 여름 이후쯤 됐을 때 하루에 7시간. 아니 어쩌면 많게는 10시간 정도 돼야지. 그치? 그리고 또 웃기는 거.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자기 공부 시간은 늘어가고 강의 듣는 시간은 줄어들어야 돼요.
뒤에 가서 강의 듣는 시간이 열나 많다. 파이널 때 막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막 선생님들이 근데 다 유혹할 거야. 나도 유혹할 거고 사실은. 알았어? 불꽃찍기 파이널 막 이래가지고 이거 들으면 대박난다 막 이럴 거야. 미안해요. 알았어? 미리 얘기할게. 미안해? 어쩔 수 없어. 그러면 막 보면 와 이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거 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들어야 될 것 같고 강의 듣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자기공부 시간이 줄어들면 안 돼요. 알았어? 뒤로 가면 갈수록 강의 듣는 시간은 줄어들고 내 공부 시간이 점점 올라가서 한 여름 이후쯤 돼선 하루에 10시간 정도 채워야지. 힘들지 않게. 딱. 그럼 공부가 정말 습관이 되기 때문에 초시계로 10시간 재는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. 알았어? 쫙 이렇게 하면 이제 공부 방법이네 뭐네 요건 이제 조금 논외고 결국에 여러분을 올해 승리로 이끄고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핵심은 꾸준히 수능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.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이 플래토 기간을 버텨가면서 포텐이 빵빵빵 터지면서 막 올라갈 거야. 알겠어? 그래서 만점. 아 정말로 정말로. 알겠습니까? 오케이? 알죠? 또 오늘 또 끝나자마자 또 이러지 마. 그래 좀 맞는 말인 것 같다. 그리고 갑자기 이제 딱 내려가서 초식에 고르러 가요. 어떤 거 사지? 이거 이쁜가? 막 이러고 여기 이쁜 거 같네. 이러지 말고! 알았어? 이거 봐 지금 웃고 있잖아 지금 다 속으로 뜨끔했지 지금? 집에 초식이 있잖아. 그거 써 그냥. 알았어? 아니 또 플래너도 또 새 거 주세요 이러고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나 연대 어디 간다 와!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! 알았어? 내가 아까 말했지? 그 이거 지워버렸는데 이거 뭐 며칠 걔네들이 딱 그러는 거야. 공부는 언제 하는 건 줄 알아? 오늘부터 하는 거야. 무슨 말이냐? 3시간 언제 채워? 지금 오늘부터. 알았어? 지금 딱 오늘부터야. 오늘부터지 내일부터 아니야? 오늘부터 무조건 초식에 재면서 3시간 이상. 알겠지? 요거만 약속 지켜. 틈틈이 막 해. 쉬는 시간에라도 재면서. 알겠죠? 그거 한번 3주 동안 딱 해봐. 완전 여러분 공부가 습관이 되는 엄청 공부 잘하는 사람 될 거예요. 알겠습니까? 네, 여기까지 할게요.